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은 여전히 먹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 가운데 관련주들 중에서는 2분기에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 전망되는 기업들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발표된 증권사들의 리포트 통해서 해당 종목들의 방향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리츠 증권의 코스메카 코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에서도 강력 매수라는 의견을 줬는데요. 일단 2분기의 실적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13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12.5% 증가할 예상이고요. 영업이익은 94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200%가 넘는 증가율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의 전반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놓고 봤을 때도 큰 폭의 개선이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 그리고 영업이익은 2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국내 주요 화장품 OEM사의 매출액을 비교해놓고 봤을 때도 대형사들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고객과 품목의 다변화 그리고 해외 비용의 축소가 이번 실적의 성장을 이끌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1분기에 상위 10개 브랜드를 확인해 봤을 때 해외 비중이 22%로 작년 대비는 10배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또 국내 브랜드의 수출도 18.3%를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는 50%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품목 다변화 또한 좋은 매출 성장에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기초 제품에 현재 더마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오는 25년까지 글로벌 기초 화장품 시장에서 더마의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면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해외 비용의 비용이 축소가 되면서 수익성이 향상된 부분도 좋은 투자 포인트로 선정을 해줬는데요. 중국 쪽에 3개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가 되면서 중국 쪽 공장을 모두 정리하고 현재 이런 체제로 정리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고정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출에도 긍정적인 투자 요소가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올해 4분기부터 매출에는 흑자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도 목표 주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갔는데 이번에는 신규로 4만 원 선을 제시해줬고요. 실제 주가 또한 3개월 동안 150%가 넘는 상승 여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전장에서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1.4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24,95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강한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긍정적인 매수 의견이 나오면서 오늘 오전 기준으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8.22% 추가 상승 예상되면서 27,000원 선에 현재 출발 준비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또한 화장품 기업 중에서는 2분기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IBK 투자증권의 폼텍코리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용기 업체로 알려져 있죠. 현재 고객사만 580여 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단 2분기의 매출은 712억 원으로 전년 대비는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95억 원으로 전년 대비는 26%의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인디 브랜드들이 개별적으로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고객사 다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분기에 밀려오는 수주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력 업체를 늘리는 과정에 살짝 불량품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지만 2분기가 돼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해소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글로벌 고객사와 관련해서도 프리미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형 브랜드의 리뉴얼 제품의 용기도 펌텍코리아가 맡아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비수기였던 3분기에도 매출과 실적 모두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는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을 해줬습니다. 3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줬는데요. 전장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1.32% 하락 마감이 나왔습니다. 22,500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6% 강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3,90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